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들 지내셨죠? 복습들 잘 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 부동산 공법 핵심 요약집 제3편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 357조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류 나오죠? 6류 나오면 최소한도 세 문제 이상 맞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법은 정비 사업할 때 적용되는 사업 시행 절차법이죠. 이 정비 사업 시행 절차를 보기에 앞서서 이 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 이런 용어의 뜻은 매년 출제가 되어 왔으니까 여러분들 용어 뜻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358조 보면 사업 시행 절차 나오는데 그 절차는 가볍게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공부할 때마다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래 바로 359조를 보겠는데 용어의 정의에서 정비법상 정비사업하게 될때 정비구역을 정해서 하죠. 그래, 정비구역 지정해가지고 이 안에서 정비사업할 때그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이때 이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이세 가지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렇게 명칭을 꼭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별 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사업들 짝짓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359페이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하면 세 가지가 있다. 이세 가지 명칭 꼭 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세 가지 중 도시 저소득지민 집단 거주역 그다 체크해. 이 말라면 무슨 사업에 떠올랐냐? 주거환경사업. 그다음에 단독주택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 그 말라면 역시 재개발사업. 그다음에 열악 밀집이 나오면 재개발. 다시 한번 단독주택하고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용수를 확충해주자라는 사업이 나오면 바로 주거환경사업. 그리고 이 열악 밀집이 나오면 재개발, 상업적 공업지역 보면 재개발, 그다음에 양호가 보이면 재건축, 양호 공동주택 밀집 그말 나오면 재건축이다 이렇게 딱 잡아내야 돼요. 이세 가지 모두 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비 기반시설하고 공동용수를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 정비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에 정비할 거니까 정비란 말 써서 정비 기반시설 하죠.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에 이 공원 공용주차장 이번에 새로 생겼죠. 국어 도란 이것도 이번에 추가됐으니 알아주시고 광장 녹지 하천 공공지 이런 것들을 받으십시오. 공동 이용수는 안기법을 통해서 안기해야 되겠죠. 놀마자학세지 구경 타가수 꼭 받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토지동소자 범위 꼭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 재개발하고 주관계사 같죠. 정비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포함한다. 그런데 재건축은 지상권자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대지 소유자 또 나무 토지에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지 안 되죠. 안 포함은 안 됩니다. 재건축은 특히 소유자 등의 범위를 꼭 아셔야 되는데 그 정비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를 말한다는 것. 대지는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주택단지 꼭 받으세요. 특히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받아 아파트 옆택이 건설된 1단원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노후불량 건축물로 범위 1, 2, 3, 4까지 받으시되 특히 그 3번에 디귿 준공을 기준해서 그 몇십 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 보수 보강했다 내모치고 내자니까 40년. 그런데 동그라미 4번
도시 미관 저희할 때 미관 동남이, 노화된 건축물 때 노화 동남이. 그래서 미관이 나오고 노화가 보면 20년 이상 미관이 투자니까 20년, 노화가 세제니까 30. 20년 이상 30년 이내에 보면서 조례가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도 노후 불량침입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10번 토지 주도공사는 한국 토지공사 지방사 두 개를 말한다. 그리고 11번 이 법에서 시장수 등은 5명의 지자체를 내포하는 용어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구수, 자치구청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십시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머리에다 깨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청장 등은 서울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약속 구청장들이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362페이지 362페이지부터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먼저 국가지시관에서 국토 전반에 걸쳐 노후불량침입 위치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10년에 걸쳐서 세 가지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안이 만들죠. 그걸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 하죠. 그래 이 기본 방침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이건 10년마다 수립하고요. 그리고 바로 5년 단위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죠. 타당성은 5년마다 수립 단위는 10년마다 수립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방침을 반영하여서 이제 각각 개별 도시장들이 도시의 장들이 자기의 지역에 대한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이 기본계획은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받으셔야 돼요. 기본계획은 수립할 때 바로 이 도시장만 수립한다. 도시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을 만든다. 군수는 아니다. 이 다섯 명이 역시 10년을 보고 수립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수립 절차상 주민에게 공람을 시키죠.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한데 이네들 60일 의견 시한다. 그리고 협의 심어줘서 수립 고시하는데 이때 고시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그것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준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363페이지 이 기본계획에서 그 정하고 있는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정비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이제 만들죠. 위반해가지고요 이걸 결정 고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장인 정비계획 이렇게 지정고시 되죠. 자, 363페이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이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만, 6대광역시장만, 세종특별자치시장, 제등특별자치도시사, 8도에서는 도지사가 아니고 시에서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지정권자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하나 받으시고, 그런데 정비계획 이반권자 있죠? 이반권자는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이반권자죠. 왜 이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는 자기들이 이반해서 결정해서 이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만은 서울에 있고 육대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이반해서 바로 이 서울특별시장한테,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그런 것들이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작성기준 방법은 국장이 정한다. 딱 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로 분할 지정할 수 있다. 분할이 안 빠졌는데 할자 빠졌어요. 할자 박사네.
분할 지정할 수 있고 서로 연접한 정부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 지정할 수 있고 서로 연접하지 않냐 둘 이상의 구역 정부를 하나의 정부로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서 정비계획 이반 절차상 주민에게 공람시킬 때 공람 기간은 30일 보장 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통과해도 되겠네요. 365페이지 가로 3번 정비계획 이반제 하나 있죠. 이반 제한은 누가 하느냐? 토지동소자가 하죠. 누구한테? 이반권자에게. 그러면 반 여부를 결정서 알리는데 그 기간은 60일. 한 차례면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가로 4번, 5번, 6번은 꼭 좀 봐두세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하고자 정비구역이다라고 증오시하면 그 정비구역은 이 정비 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결정해서 지정하죠. 그래 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 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성으로 간주되고요. 이 정비 계획 내용 속에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서 결정 고시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를 간주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 이 국토계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3년에 지구단위 만들 나갈 때 지구단위 계획 내용 따 이 정비 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단위를 결정 고시하면 그 지구단위 계획은 정비구로 지정이 의지된다는 것. 6번 이 정비 사업은 아까 세 가지 했었죠. 그 중에 주관경 개선구로서 지정 고시하면 그 장소는 제2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 고시를 간주합니다. 다만 그 시행 방식이 스스로 계량 방법, 환지 방법일 때는 2종, 수용 방법이라든가 관리 첨계획 방법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고시하면 3종 일반 주거지 되죠. 특히 그 임대주택 200세대를 건설하게 되는 지역은 준주로 결정으로 관제합니다. 366페이지 1번과 2번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개발 장부일 때는 이제 금방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이 기본계획에서 밝히기를 정비 A종으로 지정할 장소와 그에 따른 정비 이반식을 밝혀주는데요. 이때 정비 A종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지분 쪼개기를 해가지고 즉 건축물을 다세대 적어서 구분 소재를 늘렸다. 한 필지를 수필을 쪼개서 토지 소재를 늘렸다. 이런 것들을 지분 쪼개기를 합니다. 분양받을 권리를 증가시켜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 A정구역에 대하여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국토교통부장부터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두 가지 행위를 제한해 고시할 수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원칙 3년 이래 1년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제한이 된 지역에서 그 행위를 할 때는 허가가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받으십시오. 367페이지. 자,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시하면 이 안에서는 행위자니 가해지죠. 이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우리가 전주에 보았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자라고 거의 같습니다. 여 안에서 행위자라고 거의 같은데 딱 몇 가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하면 되겠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받을 사항에는 바로 그 건축물, 가선축물에 건축하고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까지 허가 대상이 있는데 정비구역은 노후분양 지금 많은 지역이니까 대수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것만 딱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허가 대상 똑같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허용상 허가 없이 허용되는 행위도 정비구역은 7가지인데 도시발구역은 6가지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노후분양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그 행위는 허가 없이 허용을 합니다. 그런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경작지에서 임시시설은 도시발구역 그리고 도시발구역뿐만 아니라 정비구역도 허가 대상이라는 것 봐두시고 그 간이공작물 뜻을 써놨죠. 종묘, 배양장, 살곡장, 비나우스, 테이비장, 버섯집에서 양장장, 고추, 임담배, 건조장 이런 것도 김, 건조장이 다 간이공작물 설치인데 그것이 농림수산용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일 때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그래, 이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하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 될 때는 시행 여기 들어야 한다. 4번. 그리고 이 허가 돼서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죄인데 위반죄는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이해하자면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 그리고 이 도시발격은 허가 돼서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3천이었는데 정비구역은 노부랑시 많은 지역이니까 좀 봐주죠.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평창한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굴 안에서 정비법상 정비 안에서 허가 대상 각각의 법에 따라 허가 받으면 국토상 개발형 허가 받은 거 보고 간주해 주죠. 그리고 기득권 보호 똑같죠. 이 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별도로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이 구역 지정고시부터 30일 내 신고 조치하고 개소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이 정비 A종이라든가 정비 안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해서 안 되는 거. 지역주택적 조합을 모집해서 안 된다. 즉, 이 안에 있는 토지 가지고 지역주택자 결성해서 조합주택 만들 수는 없다. 368조 6번. 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은 바로 이렇게 행위자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시점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했다. 또, 아까 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가 정비 A종구역인데요. 이 A종구역, 정비 A종구역도 아까 건축물로 건축, 그리고 바로 토지 분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을 수 있죠. 원칙 3년 1회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 않을까요? 이렇게 행위 제한을 받는 장소니까 이 장소에 대하여 일정한 시점까지 바로 이 사업이 진행되자면 이걸 해제라, 해제라 이렇게 해제 의무를 두고 있죠. 이때 A종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정비 A종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 있는데 그날부터 3년 이내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구청장 등은 특별시정관계한테 해제 요청을 해야 돼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바로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라는 사업장으로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사업조합, 재건축 사업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로 됐다면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늦어도 2년에 사업 조합설 추진을 구성해서 승인을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제한다. 그리고 승인 떨어졌다면 추진회 측에서 또 2년에 이내 조합설 민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면 해제를 하겠다. 그리고 인가 받아서 조합 설비했다. 그러면 그 인가 받아부터 3년 이내 사업시 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면 해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추진을 구사하지 않고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시장 군수등이 지원할 때 그러거든. 그걸 공공지원하는데 공공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조합설 민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는 바로 3년 이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제한다.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조합이 아닌 토지등호소자가 직접 시행자 돼서 사업할 수 있죠.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소자가 20명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지 않고 조합을 만들지 않고 여기에 있는 토지등호소자가 바로 직접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5년 이내에 사업 시행계 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한다. 이거 봐두시고 그래 수치를 좀 봐두세요. 3년, 2년, 뭐 3년, 2년, 이런 3년, 5년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해제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이 구역 안에 있는 정비 안에 있는 토지등호소자가 좀만 그 기간을 2년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2년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토지등호소자 30% 이상이 그런 요망을 한다, 요청한다. 그때는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정비사업이 시행되지도 않고 해제가 됐을 때의 효과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다 화놓는 거 간주된다는 것. 그리고 정비사업도 해보지 못하고 정비의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조합설립 추인의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간주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지정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여섯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예컨대 1번, 2번, 3번, 4번까지 좀 봐주세요. 사업 시행으로 토지 동수에게 과다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정비구역. 그다음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그리고 주관경 개사업 시행자가 정비 안에서 그 공동 이용시설 정비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 확충 확대하고 토지동호소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개량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주관경 개선사업자라고 지정 곳이 있다면 그날부터 10년에 바로 사업 따지 않고 토지동호소자가 오히려 풀어달라고 바로 요구합니다. 그때 가반수가 해제를 동의하면은 그때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시고 370페이지 재건축사업이 있죠. 이 재건축을 할 때는요, 이 정비사업이 세 가지에 따르잖아요. 정비사업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이 공동택 노블랑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택의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 재건축사업이죠. 그리고 이 재건축사업을 할 때만 바로 그 절차상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을 결정하기 앞서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죠. 이때 안전단 실시를 해야 하는 시점이 들어오면 실시를 하고요. 그 비용은 이 위반권자가 적립하고 있는 정비기금이 있어요. 정비기금을 가지고 그 비용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주택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서 내면서 자기 단지 거 안전단 실시를 요청했다. 그러면은 바로 요청받았던 이방권자께서 30인의 실시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만약 진행을 했다면 바로 그 비용은 요청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내용이 그 밑에 있으니까 꼭 봐두세요. 10분의 1 그거 봐두시고 30일 그거 봐두시고 그다음에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 대상은 일단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인데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중 다섯 개는 제외니까 실시할 필요 없다. 1, 2, 3, 4 봐주십시오. 구조 안전상 그 주택의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이방권 측이 인정했다. 노블랑 건축수 기준을 충족한 잔여 건축물이다. 잔여 건축물. 그다음에 진입 도로 등 기반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것으로 계획의 이방권을 인정했다. 그다음에 그 안전 등급이 D급 2급이다. 그때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3번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특히 6번 좀 봐두세요. 6번 보면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나 결과 하나, 도시계획 둘, 지역권 셋 이 세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것.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읽어보십시오. 넘어가셔서 372페이지. 이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현재 조합은 전체 공동성인 토지 건축물은 조합 소유 토지 건축물로 간주하고 들어간다는 것. 3번은 참고로 보시고 4번. 이 재건축 사업할 때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동수자는 매도 청구당하고 현금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장 안에 토지만 건축만 소유한 자도 조합이 될 수 없어서 매도 청구를 당합니다. 이런 매도 청구가 있게 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냐? 사업 시행인가 받고 나서 30인의 반대파에게 해답할 걸 촉구합니다. 동의 여부에. 그리고 2개월 기다리고 응답 없으면 이견의 수용 재결 매도 청구 소송을 제해서 처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지분용 주택이 있죠. 지분용 주택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주택공사 등일 때만 그 시행자하고 분양받은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지분용 주택이라 하죠. 그때 이 지분용 주택의 그 규모는 주거점유 60평부터 이하인 소용을 한정한다는 것. 그리고 지분용 주택의 공동 소유 기간은 10년을 보면서 소유권 취득한 10년 보면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한다는 것.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자, 그 다음에
6-1번 보시면 6-1번 보면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죠. 이건 주택법상 있는 건데 지분형 주택하고 비교를 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주택법상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그 주택을 분양을 해서 나가는 그 주택 있죠. 주택을 건설해서 팔아먹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있어요. 사업자가 있고 그걸 분양받는 우리가 있다. 그때 주택만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주고 그 주택이 있는 대지는 사업을 전개해 나갔던 사업 시행자 고스란히 소유권을 쥐고 있는 것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서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은 그 분양주택 있는 밑바닥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것은 임대받은 걸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때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을 원칙하냐 죠 6-2번 40년 원칙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부 공동택의 임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권자들이 70%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다시 40년 번수 계약갱신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75페이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수용이 나오죠. 이 수용은 재건축사업은 평시에는 안 되고요. 천재임 발생해서 긴급성을 이용할 때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해서 하죠. 그런데 공치법에 대한 특례로서 이 법에서 몇 개를 두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 시장수 등이 시행되면 사업 시행에서 작성 시 이걸로 가름한다는 것. 그리고 공치법은 재결 신청 기간이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사업 시행 기간 이내만 하면 된다는 것. 그 다음 공치법은 보상권에 대해서 사전보상, 형보상, 개별지급원칙, 일시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사후보상하고 현물보상을 인정합니다. 중공사, 공사 다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중공인값 받고요. 정비사업에 의하여 탄생된 건축물 대지를 준다. 이걸 현물보상, 중공인가에 준다. 이걸 사후보상합니다. 이런 것들 좀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 정비사업의 비교해서 1번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오른쪽에 2번 재개발사업 시행자 3번 재건축사업 시행자 특히 이 재개발사업 시행자하고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꼭 알으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다. 토지등록을 소유자가 만든 재개발 정비사업자 그리고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토지등록자 그러면 저 안 만들고 토지등록자 직접 할 수 있죠. 이네들 둘 다 공동시행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공동시행에서는 가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은 조합은 가반수. 토지등록자는 토지등록자의 가반수 동의가 돼서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민감증 건설업자 등록사 한국부동산 감정으로도 옛날에는 감정을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부동산이라 하죠. 그네들하고 공동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특히 재건축 사업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 재건축 정비사업자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이 조합은 가반수 통해서 그네들하고 토지 주택공사 등 시장 그다음에 군수 등 그다음 바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을 공동시행할 수 있다. 주관경 개선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주로 하고요.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내는데 그때 바로 이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들 사업을 들어갈 때에 스스로 계량부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해나가는 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럴 때는 토지등록소에 가반수 동의 얻어서 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사유도 있다는 것. 어떨 때 그러냐. 세입자의 수가 토지등록소유자의 수의 2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천재임이 발생하면 동의를 생략하고 통보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377페이지 정비사업 시행방법은 꼭 시험에 나온다. 먼저 주관경 개선사업은 시행방법 5개 있죠. 첫째 그 시행자가 정비기반설 및
공동용서를 설치 확대, 확충해주고 토지동수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용 후 공급 방법, 그 다음에 한지 공급 방법,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 공급 방법,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을 방법을 섞어서 하는 혼용하고 있죠. 그런데 재개발사업은 두 개밖에 없죠. 환지 공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냐, 인가받은 가르침에 따라 주택 부대 봉쇄과 옵들을 건설 공급하는 그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고 환지 공방은 절대 안 된다 이거 봐주시고, 자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을 준 주거자하고 상업적에서 할 때에는 바로 오피트를 건설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오피트는 그 규모가 그 재건축 사업자 만들어진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100분의 30이야만 허용한다는 것. 이걸 좀 봐두시고 378페이지 이 세 가지 사업을 비교해 놓고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 모두 다 사업장은 정비가 안 해서만 이루어진다. 조합 설립 여부는 주거환경 개선은 토지동수가 다 죽었다 그래서 조합 만들 일 없다. 시장공사 등이 사업해주고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신고를 통해서 보내니까 조합을 절대 만들렸고 토지동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도 없다. 그런데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재개발은 원칙은 조합을 설립해야 되지만 외주로 토지동수가 20명 미만이면 토지동수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과 강제되어 있다.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가지 사업 중 바로 매도 청구는 재건축 사업할 때 반대파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매도 청구 안 되고요. 안전단실시는 재건축할 때만 진행된다는 것. 두 가지 사업은 할 필요 없다는 것. 조합은 자격자. 재개발은 재개발 정비사업자만 들어주면 정비 안에 있는 토지동호소자가 다 의무로 강제로 조합은 됩니다. 다만 지상권이나 분양 대상시에 대해서 분양 못 받죠. 재건축 사업은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되고 반대파는 매도 청구당하고 현금 청산 당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토지동호소자 범위를 잘 구분하자.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건축과 또 소유권 보호등기 이등기 할 때 군비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오른쪽에 379페이지 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의 주관경을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 거주 조치를 꼭 취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만 이걸 적용하냐?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그때 그 철거민을 위하여 임시 거주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필요하면 국가 지자체 것, 개인 것, 공공단체 것, 시설, 토지를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때 국가 지자체에게 그 사업 시행자가 일시 사용을 시작하면 원칙 거절하지 못하고 대부로 사용료 면제한 가운데 빌려줘야 된다는 것. 그런데 국가 지자체가 그 사용 신청을 받기 전에 이미 제3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제3자의 사용화가 되어졌다, 사용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공단체 것하고 개인 것은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손실을 입혔다면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유상생이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시 거주지로 이용했던 공간 사업 봉사가 완료되면 완료한 납도 30일 내에 깨끗이 임시 거주 시설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서 반환 주시한다는 것.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380페이지 정비사업 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